폐업자가 많아져서 만든 정책인데 왜 우리는 그걸 이용하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면 돈 나올 구멍이 없죠.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가입을 안 합니다. 이유도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오픈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오픈하자마자 아, 나는 조만간 폐업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가입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가 나오니까요. 참 웃기는 제도였죠. 누가 처음부터 오픈하면서 폐업할 생각을 하고 6개월 안에 그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겠어요. 게다가 안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저조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2017년도에 그 기한을 1년으로 늘렸습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뭐 독인 개긴이죠. 도진 개찐이 맞는 표현인가요? 똥이나 변이나가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다행인 건 2018년도에 정부에서 그걸 다시 5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오픈하고 5년 이내에만 가입을 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기한을 아예 없앤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해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0.8%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1%가 채 되지 않고 있어요. 정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폐업자들은 속출하는데 그들을 구제할 사회 안전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도 오픈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6개월 이내에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암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과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적립식 보험이야 나중에 환급이라도 되지, 이건 환급도 안 되는데. 최근에 또 어디선가 모르겠지만 이런 보도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성패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 성공 프로젝트의 준말인데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돕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말 잘 되고 있다,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로 인해서 시행 이후에 115만 명이나 취업에 성공했다, 뭐 이런 보도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제도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뉴스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뉴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입니다, 추측. 기사 자체는 이 제도를 굉장히 좋게 포장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내용을 면밀히 찾아보다 보면 우픈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사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고 여러 기사들 많이 찾아보고 조금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그런 기사들 보면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2009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2018년도까지 약 200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5만 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일단 한 50%는 넘어가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 기준으로 이 취성패를 통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이 1년 이상 그 회사를 다닌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것도 앞서 말한 퍼센테이지와 비슷한데 약 52%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10명 정도가 취업을 하면 약 5명 정도는 1년 이내에 회사를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취업 성공 패키지일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바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 같은 게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죠.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가 채 되질 않습니다. 0.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폐업하면 돈 나올 구멍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취성패에서 이런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좋은 취업 성공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과관이 아니더라고요. 짧게 설명하자면 39살에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고호경 씨라고, 지금은 간혹 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취성패를 통해서 말이죠. 이분이 제빵기술자로 10년 넘게 근무를 하고 그리고 자기 가게를 차립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2년 만에 망해요. 뭐 물론 경기 탓도 있겠고 여러 뭐 문제가 있었겠죠. 돈은 그때 당시 한 2억 정도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빵집 하나 차리는데 좀 꽤 많은 돈을 들인 거죠. 아마 프랜차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가 이 취성패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추천해준 직업군으로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잘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는 일이 간호조무사인데 중환자실이고 환자 수는 한 20명 정도.
정도. 동기가 약 6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나이는 제일 많다고 합니다. 사실 39살의 간호조무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3교대 근무이고 약 230만 원 정도 번다고 그렇게 월급도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 있던 일인지 아니면은 어떤 가상의 꾸며낸 인물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실제이고 본인이 만족하는 그런 취업을 한 케이스라면 그건 인정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제빵기술 경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본인 가게도 차려서 이렇게 운영을 해본 사람이 전혀 다른 직업군으로 간호조무사로 말이죠. 그렇게 취업을 해서 3교대 근무에 230만 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보도기사를 내놓은 게 전 좀 이해가 가진 않더라고요. 직업 적성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그 다음에 그분한테 맞는 그런 직업군을 찾아줬겠죠. 당연히 그 프로그램 안에 그런 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거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중환자실 3교대 간호조무사라는 게 사실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리 쉬운 직업 군이 아니에요. 직업 비하가 아니라 그만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어린 친구들하고 거기에서 같이 일하기에는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수를 떠나서 말이죠. 제가 이 230만 원이란 금액이 적다거나 크다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이 채 1년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5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됐어요. 사실 좀 더 세밀하게 통계를 보고 싶은데 그런 자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안이 아니라 2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을 보면 아마 훨씬 더 큰 비율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취성패의 문제점이 참 다양한데 첫 번째로 지원 규모랑 요건이 조금 불명확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의 그런 상담 만족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었고 대부분의 취성패를 진행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소득 구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엄청 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요약하고 해석하자면 매년 지원 금액이 달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맞지만 일반 위탁기관, 민간기관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매년 이게 다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컨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상담의 품질이 좀 낮다는 건데 이 상담사들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직업군이 아니라 다른 정반대의 직업군을 추천해주는 사례도 빈번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빵 10년 기술자를 3교대 간호조무사로 취업시키는 그런 사례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 성공했다고 보도기사를 내는 뭐 그런 것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런 것 때문에 1년 이내 퇴사율이 좀 높아진 거겠죠. 적성에 잘 맞지도 않는데 어쨌든 취업률을 올려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겠죠. 사실 여기 상담사들도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이 상담사분들이 나라 소속이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의 어떤 위탁을 받아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실적을 채워야지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문제. 팩폭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정도 자격증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뒷바라지 없이는 조금 빡세다는 걸 느낍니다. 나라에서 지원되는 게 끽해야 뭐 1,2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단계별로 지원 금액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매일 학원을 가야 이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학원을 또 빠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주말이라도 바쳐서 알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먹고 살려면 말이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퇴사를 한다면 그간 낭비한 시간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요? 고용노동부의 취성패 취업률만 올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작년 취성패 예산이 한 5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2009년도 처음 시작할 때 100억 정도였어요. 100억. 그간 엄청 많이 쏟아부은 거죠. 엄청 많이 높아진 거죠.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사 한 명당 배정되는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담사
변호사들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실적을 쌓아야 돼요. 취업도 알선하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나랏돈 먹는 게 가장 쉽습니다. 올해 실적 많이 채우고 뭐 접대 좀 해주고 하면 또 내년도에도 우리 회사랑 나라에서 계약을 체결해주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채워야 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걸 청년들도 잘 아는지, 뭐 교육 수준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것만도 못한데 수당 주니까 교육도 받고 뭐 그런 거죠. 야, 너도 이걸로 용돈벌이 해. 왜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실정이니까요. 그 보도자료에 어느 한 네티즌이 단 댓글이 딱 떠오릅니다. 취성패, 취업 성공 패키지가 아니라 혈낭패라고 하더라고요. 혈세 낭비 패키지.